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나오는 것이 밀도가 나오죠. 밀도, 밀도 로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설비 부분에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이것도 단위도 계속, 아, 이것도 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예요, 로, 로, 로. 자, 밀도는 뭐예요? 단위 최적당 질량이죠. 단위 최적당 질량이다. 단위 최적당 질량을 의미하죠. 질량. 나중에 비중량하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질량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단위 최적당 질량이에요. 자, 얘는 뭐다? 질량이다. 다 질량. 질량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고 가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비중량이죠. 자, 비중량. 비중량. 자, 요거는 이제 SI 단위에서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중량 같은 경우는 감마죠. 감마. 비중량 감마. 예, 우리 책에 보면 Y처럼 생겼죠. 예, 감마입니다. 감마. 자, 감마여서 이것도 세제곱미터의 자 킬로그램인데 여기서 쓰는 킬로그램은 옛날 같은 경우 F가 숨어져 있어요. 킬로그램 중위. 자, 이거 뭐야? 중량을 얘기합니다. 단위 부피당 중량을 얘기한다. 즉 중력 가속도가 고려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체적 누죠. 누. 자, 비체적. 자, 비체적 누입니다. 누. 자, 비체적 누는 어떻게 돼요? 비체적 누는 밀도의 역수예요. 밀도의 역수. 즉 킬로그램 질량. 자, 그다음에 자, 부피. 예? 자, 밀도의 역수다. 예? 밀도의 역수입니다. 역수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단위 부분 여러분들 한번 봤어요. 자, 제 단위 부분 어떻게 됩니까? 내용 쉽죠? 여러분들 압력, 그다음에 밀도, 비중량, 비체적 이 부분 여러분들 잘 복습하셔갖고 여러분들 걸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 역학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내용 지우고 가겠습니다. 내용 지우고 유체 역학을 한번 공부해보자. 예? 말이 거창합니다. 유체 역학. 예? 유체 역학. 유체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거죠. 유체 역학. 자, 유체 역학. 예, 역학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거부감이 들죠. 예? 역학. 저도 거부감이 듭니다. 예. 자, 유체 역학. 자, 유체 역학. 물의 역학이에요. 물과 공기의 역학을 얘기하는 거죠. 유체.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연속의 법칙이 나옵니다. 연속의 법칙. 자, 우리 교재에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보면 연속의 법칙 똑같이 돼 있네요. 연속의 법칙. 연속의 법칙이다. 자, 자, 연속의 법칙이 뭐냐면 다른 말로 유량 일정 법칙이에요. 유량 일정 법칙. 유량 일정 법칙을 연속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흘러간다. 배관이 뭐 이런 배관은 없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A점과 그다음에 B점을 보면 A점과 B점에서의 유량이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유량이 동일하다. 자, 유량은 유량 Q는 자, 단위 면적 곱하기 속도입니다. Q는 AV예요. AV. 자, 연속의 법칙은 A 지점이 Q1이다. A 지점이 Q1이고 B 지점이 Q2다라고 그러면 Q2다 그러면 자, Q1은 Q2다라는 거죠. 자, 요걸 다시 한번 풀면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단위 면적이 틀어질 수 있죠. 면적이 올라가면 요게 일정하니까 자, 속도는 감소할 거고 당연해요. 관이 넓어지면 속도가 줄겠죠. 관이 좁아지면 막 흐를 거고 속도가 빨라질 거고 자, 그래서 요게 줄면 또 요게 올라가고 자, 요런 패턴이 진행이 되더라 라는 게 바로 연속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연속의 법칙. 자, 관은 둥글다. 자, 관은 둥글기 때문에 관은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관경을 뽑을 수가 있죠. 웬만한 간경을 뽑을 수가 있는데 연결해서 볼게요.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A는 관경, 원형 간경이다. 그래서 단면적을 뽑으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입니다. 요게 이제 면적이에요. 요 관의 전체 면적. 요 관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의 면적,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자, 그거를 자, 우리가 다시 공식을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Q는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있죠. 자, 방정식.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관계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D값이 나온다고 여기서, 그죠? D값이 나오죠? 자, D는 루트 4Q 파이 V다. 이렇게 D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암기. 예, 암기. 예. 자, 관경을 구하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관경을 구하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D는 루트 4Q 분의 아, 파이 V분의 4Q.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주고 관경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자, 거의 뭐 매 한 2회 내지 뭐 3회에 한 번씩 계속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거의 매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연속의 법칙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와요. 베르누이 방정식. 자, 베르누이 방정식. 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자, 알게 모르게 많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에너지 보존이죠.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에요. 보존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을 이렇게, 역시 관을 이렇게 흐르면, 관을 흐르는 데에 이 지점들 있죠. 이 지점들의 총 에너지는 똑같다. 이 지점들의 총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요 지점의 에너지와 요 지점의 에너지와 요 지점의 에너지와 요 지점의 에너지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뭐다? 베르누이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베르누이 방정식. 자,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베르누이 방정식. 자, 흐름이 정상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길 흐르는 유체가 비압축성 유체여야 된다. 비압축성 유체여야 이 방정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 자,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에너지 보존할 때, 자, 에너지의 종류도 있죠. 그 종류의 합이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류가 뭐냐면 압력, 예, 물의 개념이니까 압력 수도.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 수도, 물이 흘러가는 속도, 그 다음에 물의 높이가 있죠. 위치 수도. 자, 요거의 합은 언제나 뭐다? 일정하다. 요게 바로 베르누이의 법칙이다. 베르누이의 법칙.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이 두 가지로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SI 단위로 쓰자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공학 단위를 시험 문제 계속 내고 있어. 에? 자, SI 단위, 공학 단위로 각각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암기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공학 단위에서의 압력 수두는 감마의 P 예? 플러스 EG의 V 제곱. 요거 중력 가속도죠. 9.8. 자, 그리고 자, Z 높이입니다. 높이. 자, 요렇게 공학 단위에서는 요렇게 구하고, 요게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요 합이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SI 단위로 가면 여기가 비중량이 감마, 밀도로 바뀌어요. 밀도, 그 다음에 2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자, Z가 GZ가 되는 거죠. Z, G, 중력가속도, 요게 일정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띄어져갖고, 이게 속도죠. 속도, 그 다음 압력, 그 다음에 이게 위치 수두예요. 자, 다음을 설명하고 나서, 다음에 조건을 주고 나서 속도 수두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속도 수두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공학 단위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SI 단위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고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랑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전부 다 이제 해결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공학 단위하고 SI 단위에 나온 이 공식 두 가지를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암기를 해줘야 된다. 예, 암기를 해줘야 된다. 예, 요건 암기가 필요하다. 예, 암기.
암기. 우리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암기죠. 네, 암기. 자, 암기를 누가 대신해 준다 그러면은 시험에서 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자, 그거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었고요. 유체역학 부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마찰 손실 수도가 나옵니다. 마찰 손실 수도. 자, 우리가 배관을 흐르면, 아, 배관에서 그냥 마찰 없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자, 물이 가면서 배관에 부딪히고, 그리고 배관이 꺾이는 데가 있죠. 엘보나 뭐 이런데, 자, 꺾이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서 또 한번 부딪히고, 리듀서처럼 이제 배관의 굵기가 달라지는 곳에서 또 한번 부딪히고, 그러면서 마찰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마찰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마찰 손실 수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마찰에 의해서 수도가 손실되는지 수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겠죠. 예, 마찰 손실 수도를 공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마찰 손실 수도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냐면 공식 하나를 딱 외워줘야 됩니다. 예, 달시 웨버가 정리한 공식이 있죠. 달시 웨버 공식. 달시 웨버 공식. 자, 이분이, 자, 여러분들이 뭐 스펠링으로 접근을 하면 웨버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교재는, 교재는 와이스바식 뭐 이렇게 됐는데, 예, 정식적으로 보면 웨버가 맞아요. 웨버. 달시 웨버라고 합니다. 달시 웨버. 자, 웨버. 스펠링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도 약간 불행스럽게도 공학 단위가 있고, 공학 단위로 공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I 단위로 공식이 하나 있죠. 예, 이 두 가지를 불행스럽게도 다 외워줘야 됩니다. 자, 공학 쪽에서는 손실 수도 부분. 자, SI부터 보죠. 책의 교재가 SI부터 나왔으니까. 자, SI. 자, 우리가 요거는 SI 단위에서 마찰 손실 수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찰 손실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손실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그래서 압력 단위로 우리가 제 단위 배울 때 요거를 그러면 압력이니까 뭐죠? 단위가 파스칼이야, 파스칼. 네, 파스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 단위에서는, 공학 단위에서는 요거를 마찰 손실 수도라고 부릅니다. 마찰 손실 수도다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뭡니까? 밀리미터 AQ죠. 아쿠아죠. 밀리미터 아쿠아. 자, 요게 단위다. 서로 단위가 벌써 틀려져 버려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외우고 두 가지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걱정은 하지 마라. 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다 한번 거치면서 여러분 저랑 학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죠? 네, 문제 적용을 통해서 합격으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SI 단위의 델타 P. 자, 마찰이죠. 손실, 마찰. 마찰 손실 압력이죠. 델타 P는, 자, 마찰 손실 계수입니다. F. 마찰 손실 계수. F와, 그 다음에, 자, D 분의 뭐죠? L. 자, 그리고, 자, 2분의 V 제곱, 그리고 로우가 잡히는 거죠. 네, 밀도, 로우가 잡힌다. 그래서 단위는 파스칼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공식 써놓고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손실 압력. 자, 마찰 손실 수도. 자, 마찰 손실 수도. 자, 마찰 손실 수도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마찰 손실 계수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D분의 L, 광경의 L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EG. 자, 그 다음에 V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비중량, 감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차이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찰 손실 수도 관련해서 틀린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 이 관경이죠. 관경. 그 다음에 관의 길이. 그 다음에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비중량이니까, 이거 밀도, 이거 밀도. 그 다음에 비중량. 비중량. 요렇게 여러분들 각각의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보면, 자, 마찰 손실 수도의 내용에 틀린 것은 뭐냐.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마찰 손실 압력은 적어진다.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즉, 관의 길이가 뭐죠? 길어지면 마찰 손실 압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보면 또 하나 플러스,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는 게 있죠. 공학 단위 쪽에서. 자,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킬로그램의 부피죠. 네, 부피. 자, 우리가 물은 1세제곱미터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000 정도 들어가죠. 자, 그래서 비중량이 1000이에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자, 우리가 단위를 밀리미터 AQ, 아쿠아를 쓴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비중량을 자, 1000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죠? HL은 F에 D에 L에 EG에 1000 V제곱. 자, 1000을 갖다 놓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000짜리는 뭐야? 이게 하나가 이겁니까? 하나 지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F DL EG V제곱 하고 단위를 뭘 쓴다? 메타 EQ를 쓴다는 거야. 네, 그 내용이 교재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실무 부분까지 신경을 쓴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마찰 손실 수두까지 정리를 했죠. 마찰 손실 수두의 공식 두 가지. 자, 요것하고 그 다음에 자 요것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역시 마찰 손실 수두에 대해서 이제 공식이 나오면서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해라. 예? 또는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 다 불행히도 SI 단위, 공학 단위를 전부 다 아우러서 여러분들이 아, 공식을 외워줘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자, 기초역학 부분. 자, 우리가 위생설비를 공부하는데, 즉 물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 기초역학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역학 부분이 안 돼 있으면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계산 문제를 풀더라도 단위 환산이 안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미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역학 부분 오늘 진행한 이 강의 복습을 철저히 하셔갖고 여러분들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